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1월 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. 절기 입동인 어제 서울은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첫 얼음이 관측되는 등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. 이런 날씨에도 불청객 가을 모기의 활동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. 겨울의 문턱을 알리는 절기 입동. 동이 트기 전부터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겉옷을 파고드는 찬 공기에 몸을 움츠리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. 입동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추울 줄 알고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왔는데도 추위가 옷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. 네, 지금 몸이 되게 벌벌 떨릴 정도로 너무 추운데요. 이렇게 추워질 줄 모르고 자켓을 입고 나왔어요. 패딩을 좀 챙겨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가을 내내 내림세를 보인 서울의 아침 기온은 1.6도로 또다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했습니다. 찬 바람에 체감 온도는 영하 1.2도까지 내려가며 처음으로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. 대관령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영하 4.7도까지 떨어졌고 파주 영하 3.6도, 거창 영하 2.4도, 천안 영하 1.8도, 대구 1.6도, 광주 3.7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. 특히 서울은 그제 첫 서리가 내린 데 이어 어제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. 대전, 대구에서도 첫 얼음이 관측됐고 광주에는 첫 서리가, 특히 대구에는 얼음과 서리가 함께 나타났습니다. 찬 공기가 일부 남아있는 가운데 고기압의 영향을 조금 더 받다 보니 바람이 약화되고 아침 시간대에 약한 바람에 의한 복사 냉각이 더해지면서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5일, 6일, 7일로 갈수록 기온이 조금씩 더 떨어진 형태를 보였고 불과 엿새 전 서울 한낮 기온이 25도를 넘었던 때와 비교하면 20도 이상 뚝 떨어졌는데도 가을 모기는 여전히 기승입니다. 집안으로 침투하거나 웅덩이 등에 있던 개체들이 살아남은 겁니다. 소셜미디어, SNS에는 모기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는 등 불편을 토로하는 글이 적지 않습니다. 실외에서는 13도 밑으로 내려가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보기는 어렵지만 시야 구조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외부보다는 온도가 좀 높은 편이죠. 흡혈할 경우가 필요하게 되면은 이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타고 그 사람 사는 거주지로 옮기죠. 오늘 아침은 서울 4도로 출발해 춥겠지만 낮부터 점차 기온이 오르며 풀리겠습니다. 주말에는 오히려 평년보다 4에서 5도 높은 날씨로 되돌아갈 전망입니다. YTN 김민경입니다.